약초를 좀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효소나 약수를 만들기도 한다는데요. 산에서 주워온 충형을 씻는 광옥씨. 충형 효소를 만들 모양입니다. 함께 살펴볼까요? 충형과 설탕의 비율은 1:1.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려 물기를 제거한 충형과 같은 양의 설탕을 준비합니다.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나 항아리에 충형과 설탕을 켜켜이 쌓고 잘 섞일 수 있도록 흔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항아리 입구를 꽉 막아주면 끝. 한 곳에 여기는 서늘한 곳이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1차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. 야, 이게 다 아버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에요? 네, 나 혼자는 다 못했죠. 네, 재료는 내가 갖고 왔지만은 우리 아내가 이것도 다 만들어서 같이 해놓고 하는 거죠. 이 진한 효소들은 광옥 씨와 아내의 합작품입니다. 담근 지 4년 정도 됐다는 와송 효소. 항암 효과와 염증을 없애는 데 좋다고 합니다. 배를 섞어 만든 하고초 효소. 그리고 이건 4년 전 이맘때 담았다는 돌복숭아 효소. 그 맛은 어떤지 장재 PD가 한번 먹어보기로 했는데요. 달달하고요. 엿처럼 뭔가 입에 당도가 제일 많이 느껴지고요. 향긋해요. 돌복숭아를 요즘 좋다고 하니까 예. 매실 딸 때 같이 그냥 따가지고 담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돌복숭아는 그 시기에는 큰 약효가 없어요. 그럼 어느 시기에 가장 좋아요? 7, 8월 달에가 가장 좋은 약효가 나오죠.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5년 이상 된 것들까지 귀한 효소들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는 장PD. 오늘 수명이 10년은 더 늘었겠는데요.